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저보다 큰 작품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하고 이게 또 검정색 물감을 들인 그 뽕나무 줄기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이용을 했어요. 저보다 이것보다 더 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장미랑 이게 소재가 좀 짧아요. 짧다 보니까 이렇게 키를 좀 낮췄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더큰 작품을 길게 길게 쑥쑥 넣어도 이 사이에다만 넣고 검정색하고 색의 배합만 잘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멋있는 작품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낮이를 준 이유는 이제 꽃이 작을 수도 있고 작은 꽃이 들어갈 수도 있고 큰 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검정색하고 이렇게 장미도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더라고요. 긴 것도 그냥 한번 길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파랄렐 기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그 작품을 하니까 잘안 보이더라고요. 꽃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소재를 쓰면은 잘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들어감으로 해서 꽃보다도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나무를 전체로 다 보인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만 보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대나무 살짝 보여주고 검정색 살짝 보여주는 게또 훨씬 더, 아, 대나무도 있구나. 또 뽕나무 검정색도 들어갔네. 이렇게 느끼기만 해도 선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하면서 또 달려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짙은 색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달려도 진한 색을 썼어요. 진한 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검정색 이렇게 사이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고. 달려도 색상이 많은데,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 아이보리색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검정색, 이렇게 짙은 색을 샀어요. 그래서 같이, 검정색이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달리아가 잘안 보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꽃을 또 많이 안쓸 거예요. 몇 가, 이렇게. 넣어서 보이게만 하겠습니다. 네, 유칼이, 그러니까 유칼이 비슷한 그 유칼이 종류래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잎이 너무 예뻐요. 둥글둥글하고. 네, 오늘의 색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꽂아볼게요. 이건데요. 동그랗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 이렇게 대나무 사이에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동글동글하고 해서 꽃하고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꽃도 서로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기네끼리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얘다 세웠어요. 저는 뭐 주그룹 오늘 뭐 옆그룹 그런 건안 따지고 사이사이에 넣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아, 여기가 주그룹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건 느끼실 거예요. 왜냐고요? 한쪽은 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쪽엔 지금 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 이쪽은 꽃이 많아서 이쪽은 주그룹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정도는 저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표현하고, 꽃 종류, 그러니까 송이송이로 해서는 안 하고, 그냥 꽃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미도 한번 넣어보고요. 장미가 대박 굵고 예뻐요. 그래서 색이 또 이쪽으로 한번 들수 있으면 끝선이 높은 게 좋죠. 끝선이 얘 달려보다 좀 높아서 연결해 주는 게 아, 편안한 감이 있어요. 밑에서 그냥 계단식으로 여기는 짧고 여기는 높고 이렇게 되면 약간 보기에도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편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한번 장미를 넣겠습니다. 장미는 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사선으로 잘라주시고요. 꽃잎이 한 장이라도 있어야지만이 좋아요. 물 올림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게 앞쪽에서 장미가 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짙은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흰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뒤쪽에서 좀 얘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짧구나. 길었어요. 이걸 갖다가 좀 잘라서 으쑥해서 색이 뒤에서 묻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넣겠습니다. 흰색을. 네, 보이죠? 앞에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맨드라미도 준비를 했습니다. 맨드라미도요, 같은 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는 위에서 다 동글동글해요. 꽃들이. 장미도 동글동글, 또, 퐁퐁 소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맨드라미는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간 선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종류를 달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선에서 이루어져도 돼요. 끝선에서 좀 낫다. 긴 거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 달리아도 넣어봤습니다. 맨드라미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돼요. 맨드라미도 넣고 장미도 넣고 그래서 몇 송이만 보일 수 있도록 넣어드릴게요. 안쪽에서 또 이렇게 흘러도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밑에는 이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보니까 안정감 있죠? 검정색이랑 또 이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안정되게 잘 됐습니다. 꽃꽂이 하실 때요, 밑에 전 사각을 준비를 했잖아요. 사각을 준비했는데 원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퉁이가 전부 다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원형의 자체가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각밖에 없어서 이렇게 사각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원형을 준비하셔서 원형으로 한번 해보세요. 검정색에다가 같이 연결되고 또이 검정색이 끝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멋있는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